오늘 이 아침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 믿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네,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요, 우리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가 미국을 살리고 또 내 민족을 살리고 우리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늘 기도를 합니다. 이 한마음교회가, 예, 미국에도 많은 뭐 몇만 개 되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인교회만 4,300개니까 이 필라델피아만 해도 한 80개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뉴욕에 가면 한 1,000개 되고,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많은 교회가, 예, 우리 미국을 위하여서. 미국이 한 400년 전에는 저 유럽에서, 영국에서 신앙의 압박, 박해를 피해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신앙의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이 거꾸로 되어져가는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으면 나라의 운명은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예, 이 발전과 부흥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예, 힘이 없으면 이 나라도 힘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 예,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소원해도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 문을 닫으실 것이다. 하늘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비를 소원하고 사모해도, 씨를 뿌려놓고 아무리 비를 기다려도, 왜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교회도 살고, 하늘문이 열려져야 여러분과 저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닫으면 인생은 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그런데 오늘 본문요, 예,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를 열 사람, 백 사람, 천 사람이 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있는 문은 교회의 축복이고 열려있는 문은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흥망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점 쇠퇴해지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으면 나라도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2021년, 예,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3,500명이
거기에 여론조사에 응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첫째, 기독교가 23%, 나는 기독교입니다. 3,500명 중에요. 예, 기독교인이 23%. 예, 그러니까 예, 한 800명에서 900명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3,500명 중에. 나는 불교입니다 하는 사람이 19%.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천주교입니다. 9%. 예, 9%니까 이 천주교는 예, 뭐 10%가 안 되니까 예, 뭐 한 350명 예, 되는 겁니다. 3,500명 중에 기독교인 한 900명, 천주교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무교,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44%. 예. 그러니까 3,500명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23%, 한 900명 정도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나머지는 3,500명 중에 예, 나머지 한 천, 그 한 거의 2,000명 되는 사람들은요, 거의 어디로 가요? 예,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하나님이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예, 우리 한마음 교회도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제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어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의 능력이고, 빌라델피아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 앞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교회입니다. 버림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러세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번듯합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사는 것 같으나 너희는 죽었다 라고 예, 요한계시록 3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죽었다. 너희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뭐예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소망이 없어요. 사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실상은 그 지역에서 이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예, 일도 하지 않는 교회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의 교회로, 여러분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지금 교회가 많아요. 교회 많잖아요. 교회가 많습니다. 예, 전 세계 국가 중에서요 지금 20년 동안 기독교 박해 국가 1위 어느 나라일까요? 오늘 아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1위, 20년 동안 변함없이 1등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참 우리에게 가슴이 아파요. 왜 그래요? 김일성이가 러시아 군대를 붉은 깃발을 북한 땅에 들고 들어왔을 때 북한 땅에는 남한보다도 교회가 더 많았어요. 2,700개나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 무지 땅에 그걸 탁 문을 닫았어요. 그
그리고 지금에 와서 가장 세계에서 낙후되고 가장 세계에서 문제화 나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상요, 지금 탈레반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고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거나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무서운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 나라 앞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왜 이 나라가 무서운 나라입니까? 20년 동안 기독교인을 7천 명을 사살을 했습니다. 전부 순교시켰어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이는 간첩이다,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저 평생 나오지도 못할 수용소에 집어넣고 거기서 굶겨 죽입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나라, 지금도 북한은 신음하고 탄식하고 절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10만 명 모이나 만 명 모이나 동일하게 2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20명만 모여라,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예, 한 100명에 가까운 90명만 모여라, 정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도전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참석하는 인원을 첫 번 데서부터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다 성도들이 나와서 제일 많이 유튜브로 드리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원이 유튜브로 예,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어떤 사람은 저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은 저 충청도에서 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주에 드리는 예배 인원이 2,700명. 거기는 10만 명이 넘는 교인입니다. 뭐 지도를 말로는 50만 명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50만 명 중에 유튜브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원이 2,700명. 큰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드리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 예, 이동원 목사님 교회 유튜브로, 거기도 만 명 넘는 교회예요. 그런데 유튜브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2,700명, 순복음교회는 2,800명, 분당 우리 교회도 만 명이 넘는 교회 2,200명, 또 온누리 교회도 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1,300명이 유튜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뭡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나의 성산에서, 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야 상암도 해암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세상의 도전들을 막아내는데, 하나님 전을 멀리하니까 상암 해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왜 열린 문을 두었느냐?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1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는 각각 하는 일이 달라야 돼요. 아, 100명 모이는 교회나 10명 모이는 교회나 똑같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무익한 종아, 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것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일하지 않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천명이 모이는 교회는
천 가지 일을 해야 되고 한 명 모이는 교회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 명 모이는 교회가 천 가지 합니까? 못해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0가지 합니까? 못합니다. 오히려 10명 모이는 교회보다도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받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일꾼이 부족한데도, 너희가 재정이 부족한데도, 그리고 화려함이 없고 다른 곳에 비하여서 명품도 없는 그런 이 아주 나약한 그러한 환경에서도 너희들이 앞서 일했다. 이것이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작은 일에. 뭐 명성도 있고 좀 이렇게 화려해야 관심도 갖고 나가죠.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하니까 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예, 지난주에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오시고 온 예, 그분. 예, 그분 과거가 참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73년도에 이민을 왔으니까 50년 전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50년 전에 미국을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었어요. 그래요? 근데 왜 교회를 그만뒀어요? 하니까 그때서부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 이 필라델피아 교회 여한구 목사님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힘도 없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느 날 한 그 교회를 1년 반 정도 나갔는데 자기 옆집에 이민이 한 사람 왔어요. 한국에서. 자기 옆집에 한국 사람이 이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열심히 자기가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은 서울대학 약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지금 체리엘에서 장로님을 하고 계시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예, 필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제가 지금도 살아계셨다면 그분 목사님을 찾아갔거나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받았습니다. 라고 예, 목사님 한번 사과해 주세요. 그럼 아마 사과했을 때 근데 그분은 천국에 가셨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서울대학 나온 약사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갔어요. 그분도 초신자예요. 처음으로 교회 온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은 집사도 세우고 나는 교회를 2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집사를 안 세운 거예요. 거기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50년 전에 교회를 떠나고 지난주에 저희에게 처음 오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형제들은 다 지금도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50년이라고 하는 세월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교회를 닫은 후에 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 가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에, 필라델피아에서 장사하는데 네 번의 강도가 권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야. 한 번 권총 들고 들어오는데요. 하늘이 다 노릇해요. 이건 뭐 진짜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번씩이나. 그냥 권총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너 화장실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겨서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싹 가져갔대요. 아주 그냥. 그런 일을 네 번을 당하니까 아주 장사가 아주 그냥 정내비가 떨어지대요. 그래서
오프다비로도 이사를 간 거예요. 오프다비로. 그런 고난의 고난의 세월을 하는데 또 최근에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들어가서 또 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잖아요. 너 이 양 목사 될 배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목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목사 부인된 결혼한 지 거의 2년 만에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 가정에서 그 자기 며느리에게 의사 공부하는데 등록금도 대주고 열심히 뒷바라지 해줬는데 결국 결혼해서 결혼 생활 하다가 병원에서 다른 백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 목사를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혼자 살아 지금 혼자. 그러니 야 여러분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곳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 때문에 자기 자손들까지도 고난에 고난에 지금 삶이 연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화려한 것도 없습니다. 뭐 볼만한 것도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계가 임하는 때에 고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큰 앞으로 큰 환란이 세상에 임할 것인데 내가 그때 너를 환란에서 건져주겠다. 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휘청휘청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하늘문을 열었다는 것은 뭡니까? 필라델피아 교인들 한 사람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그 하늘나라로 다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장 큰 약속이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보러 나가서 저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 교회인데 또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에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면류관까지 보장됐습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하늘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환란의 때에는 내가 너를 그 환란을 다 막아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면류관까지 줬잖아요. 면류관 뺏기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었으니 뺏기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세 가지 축복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환란을 다 막아주시고 세 번째는 면류관 주시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에서 최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한마음 재단이 필라델피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한마음 재단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며 제2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고 자손만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복받으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